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들어가는 모든 곳을 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워서 천척을 재개하고 에스겔 선지자로 건너게 하는데, 처음에는 발목에 차고 또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더니 나중에는 흘러가지 못할 만큼 깊은 물이 되었고요. 그 물이 강이 되고 바다에 흘러서 가는 모든 곳을 살리는 환상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땅을 나누어 주고 그의 기업이 되게 하라. 그런데 중요한 말씀 주셨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4절에 내가 옛적에 내 손을 들어 맹세하여 이 땅을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하였나니 너희는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에게 하나님 스스로 맹세하시고 하나님 스스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한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도 같은 표현이 있는데,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주겠다고 약속했다. 오늘 하나님이 저희에게 예비하신 응답은 하나님께서 맹세하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스스로 확실한 약속을 하셨다는 겁니다. 맹세를 했다니까. 그러면 더 이상 누가 하나님의 맹세를 방해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맹세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 잊어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맹세한다 했을 때는 조금 약속했다라는 뜻과 다르지 않겠습니까? 의미적으로도 다르고 실제 그 실천도 마찬가지입니다. 맹세를 했다고 했을 때는 반드시 내가 이 약속을 지키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맹세하여 주신 땅이 있는데, 이 땅이 언제 회복되어집니까? 성전 동쪽에서 흘러나온 물이 흘러들어가는 곳마다 살아나면서 그 물이 허리에 차고 더 이상 건널 수 없을 정도로 넘치고, 그리고 강이 되어서 바다에까지 이르렀을 때 모든 것이 회복되어집니다. 오늘 하나님의 맹세하신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 모든 민족을, 모든 세상을 살리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바다에 이르니까요. 모든 물고기가 다 살았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세계복음화죠. 단순히 우리 개인과 가정과 지역을 살리는 정도가 아니라 바다에까지 이르렀다. 그래서 전 세계를 살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회복하는 꿈을 꾸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강물이 흘러가는 양쪽을 보게 했더니 그곳에는 과일 나무가 있고 또 약초가 있고 치유와 회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열매가 넘칩니다. 각종 물고기가 있고 소금 땅이 되었다. 이건 경제적으로 어마어마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소금은 돈을 가장 크게 의미하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화폐가 제대로 발전되지 않았을 때 화폐 대신 가장 많이 사용했던 것 중에 하나가 소금입니다. 또 내륙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이 소금이 귀했기 때문에 이 소금만큼 소중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흘러가는 곳에 이러한 꿈을, 치유와 회복의 응답의 꿈을 주시고 이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이 이미지를 갖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생각합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무엇을 할지 조금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려보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어저께 우리에게 꿈꾸게 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어떤 꿈을 꾸어보셨습니까? 저희 교회는 237 치유 서밋이라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꿈. 또이 시대의 흑암 문화에서 또 병든 사람들을 치유하는 꿈.
그리고 우리 귀한 후대들, 우리 귀한 자녀들, 렘넌트들을 영적 서밋, 문화 서밋으로,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세워서 세계복음화와 미래복음화의 증인으로, 지도자로 세우는 꿈. 그꿈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좀 구체적인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저희는 말씀 운동합니다. 성전에서 나온 물이 들어가는 곳마다 살아났다. 저희가 오늘 아침에도 말씀 어느 정도 받으면 됩니까? 이 말씀이 내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능히 내 마음대로 건너다닐 수 없을 만큼 내 삶의 말씀이 흘러넘치면 이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좀 구체적인 그림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살아서 움직이게 할 것인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많은 분들이 무엇을 어찌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때 중요한 시간표가 하나님의 말씀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이 처음에 발목에 찰 정도로 말씀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고 잘 모르다가 무릎에 차는 것처럼 좀 내가 아 말씀이 이런 뜻인가 하다가 허리에까지 차서 아 말씀 통해서 내가 좀 힘을 얻기도 하고 말씀 안에서 응답을 받기도 하고 하다가 결국 말씀이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말씀 인도에 증인이 되기 시작하면 이때부터는 말씀 주변에 각종 열매가 생기고 치유하는 약재가 생기고 또 물고기와 소금밭과 필요한 모든 것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영적인 준비하는 복된 한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내 주변을 영적 세계로 바꾸는 그런 한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들을 것이냐? 또이 말씀이 어떻게 내 삶에 살아서 역사하실 것이냐? 또 말씀이 내 삶에 성취되어져 가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살리시는 증거, 이것을요, 지금 미리 생각하시고 꿈꾸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우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의 언약을 붙잡으시고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 조상 때부터 하나님 스스로 맹세하셨습니다. 이미 서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맹세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언제 누구를 통해서 성취하느냐?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성취하는데 그 시간표가 과연 언제냐? 성전에서 나온 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다스릴 때,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사로잡혀서 성령 인도되어지고 내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때, 이때 우리의 삶에는 변하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중요한 응답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에 좀 즐거운 꿈을 꾸시고요. 좀 즐겁게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성전에 물이 닿는 모든 곳이 다 살렸습니다. 살아났습니다. 우리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는 꿈. 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정말 그 지역이 변화되어지는 이런 구체적인 그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중요한 현장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지며 주의 백성들,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응답 가지고 지역 지역에서 살아나는 구체적인 그림들. 우리 후대들이 학교에서 또 미래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답을 얻고 힘을 얻고 그 말씀이 성취되어져 가면서 지역 지역에 또 분야 분야마다 중요한 영적 리더로 세워지는 그림. 오늘 좀 행복한 그림 그리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이 말씀으로 한 지역에 들어가서 정말 교회 전도자의 지도자가 되고 또 현장 전도의 지도자가 되고 한 시대를 살릴
달란트를 가지고 정말 전 세계에 복음 전할 전도자로 세워지는 구체적인 그림들. 우리가 그리는 그림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채워가실 줄 믿습니다. 요셉에게는 두몫을 주라. 이에게는 장자권이 요셉에게 넘어갔습니다.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렘넌트의 언약,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고 하나님은 더 이상 나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어떤 일을 시작하셨습니까? 말씀이 우리 개인과 가정과 삶을 살리고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는 이 말씀이 지역과 세계와 모든 민족을 살리는 구체적인 그림을 우리가 새롭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전도자로 저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현장에 정말 에스겔 성전의 환상처럼 우리가 받고 누리고 이 말씀 속에서 인도받고 있는 이 행복이 모든 것을 살리는 응답으로 연결되어서 올한해 마무리를 칠때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바다까지 살리게 하신 하나님의 증거를 그리 구체적으로 좀 그려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한해 되도록 새해에 새로운 기도 제목 정리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 전부터 우리를 아시고 또 우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우리를 부르시며 이제 하늘나라의 풍성한 은혜와 응답으로 무엇보다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심을 감사합니다. 하늘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 개인이 살아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우리의 삶에 성취되어지며 우리를 통하여 살아있는 말씀을 받는 사람들마다 살아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전 세계 바다 끝까지 전 5대양 6대주에 이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며 올한해 하나님께서 주실 응답들을 기도 제목으로 정리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